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드디어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021년 8월 7일 토요일 밤 10시 40분에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완전 천둥번개도 오늘 좀 쳤고요. 제가 있는 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무덥다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더운 도시인데 상당히 많이 더웠어요. 많이 더웠고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깨끗한 녹화를 위해서 선풍기를 잠깐 모두 껐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못 들어주겠어요. 선풍기가 우웅 하고 이렇게 틀어져서. 자, 이제 입추의 기운이 들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운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입추가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로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만세력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9월 24일쯤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점이 또 들어와요. 올해는 9월 23일쯤이네요. 추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9월 23일쯤이 되면은 이제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못했던 분들은 드디어 이제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그 추분 절기를 지나면서 운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 정체되어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운이 열릴 것이고 추분이 지나면서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월 운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8월 7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무토의 양적인 기운으로 바뀌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또 임수가 잠시 들어와서 각 일간별로 각각의 영향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각 일간별 운세를 볼 거고요.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공통보감이라던가, 기본서들이 있어요. 기본서 3대, 4대 이런 기본서들을 우선은 접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막 현업에 나서야 될 정도로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 사주만 가지고 진득하게 공부하셔도 될것 같고, 정답은 없어요, 이 공부에. 저도 가까운 분께 그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기본서를 정독하시고, 10번 정독하고, 20번 정독하고, 이런 마인드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관찰하세요. 사람들도 관찰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계속 한 장소에서 상의 변화를 읽어보시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가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말로써 고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방식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시면 그게 바로 사주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땀 흘려서 열심히 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쁜 댓글보다 여러분들 이제 본인에게 했을 때 싫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당연히 안 좋습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 안 좋은 댓글들, 이런 건 상대방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행동들, 내가 좋아할 만한 말들만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보살도를 실천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제 광명진언을 참 자주 외우는 편인데 꿈에서도 악몽 같은 거 꾸면 광명진언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자기만의 주문을 만드세요.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내 마음을 탁 하고 풀수 있는 주문을 하나 만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의 제 마음속에 딱 박았던 주문이 바로 광명진언입니다. 제가 갑목일간 첫 파트를 녹화를 하고 이제 녹화 중단을 눌렀거든요. 잠깐 선풍기 바람을 쓰려고. 그런데 인트로 부분 다음에서 얼마 안 가서 월요일 부분 하다가 녹화가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판서는 끝난 상황인데 녹화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녹화가 이제 끊겨서 아예 안 돼서 OBS 프로그램 다시 켜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판서는 아까워서 그냥 놔둘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녹화라서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보시는 입장이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컴퓨터 발열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선은 8월 9일 첫 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월요일이고 기축일이거든요.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지지에 모두 정제가 들어와 있고 초조해하실 수가 있고 불안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주중에 계속 무토라고 하는 편재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축일 첫째 날 맞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적인, 금전적인, 경제적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시고 지갑이나 카드 같은 것도 분실하실 정도로 분실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정도로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적인 실수를 줄이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꼼꼼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가 8월 10일 화요일인데 경인일이라서 천간에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8월 11일은 신묘일이라서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개인적으로 조직 안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무시를 당할 수가 있고 또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라던가 또는 이제 복귀 일자 때문에 개인적인 희생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월 12일 목요일은 임진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한 계약을 하시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 같은 거 그리고 조건을 달고 뭔가를 보장받는 형태의 구두 계약이나 약속 등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금요일은 개사일인데요. 천간 에너지로 정인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양보를 하는 형태의 일적인 거래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좀 더 상대방에게 양보를 해서 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 8월 14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갑오일이고요. 이 토요일은 천간에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가 있고 포인트가 또 가까운 사람들의 전반적인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고 나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일요일은 을미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 에너지가 들어와서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동 계획들이 위축이 되고 초반에는 분명히 계획을 세우셨을 때 가치가 있는 일이었는데 그 모임이라던가 일 계획 자체가 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변질이 되어서 약속이 취소되시거나 언제 다시 지켜줄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류나 무제한으로 그 지연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 취소를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요. 제가 이렇게 녹화가 잘 안 되는 중간중간에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을목일간 촬영을 하러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주중에는 8월 7일 입추부터 시작이 된 무토 천간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얘는 이제 정재의 영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발동이 많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말 직전부터는 임수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식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업 변동이라던가 하시는 업무의 변화가 환경적으로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 날인 8월 9일 월요일부터 볼 텐데요. 월요일은 천간지지의 기축일이기 때문에 이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쇠지 환경에 을목 인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앞에 나서지 않고도 조용조용하게 오늘 흐름에 동참하고 묻어가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매우 아주 수동적인 자세를 본인도 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낸다거나 또 기존에 하지 않던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굉장히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10일 화요일은 경인일인데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 큰 목표를 위해서 많은 인내, 많은 참을성을 요구받게 되고 또 그렇게 참으시게 되고 순응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부당한 일이 있고 또 주변에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 해도 그걸 다 참아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 시키는 부분도 뭐 인사팀 가서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참고 을목분들이 순응하시는 날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판단은 이제 이날 당장 하지는 마시고 다음 다른 날에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월 11일은 신묘일이거든요. 편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가 바로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이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내 업무 또내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 평소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업무 실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충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해당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12일 임진일을 보겠습니다. 천간 에너지가 정인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가 이제 정제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을목일관 분들께서 이날 목요일에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구설이 내 귀에 많이 들려오는 날이고 주변의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 의견이 다 따르면은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일 금요일 계사일을 볼 텐데요.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문서나 또 이제 내게 주고 받고 하는 이 이메일을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우니까 이 부분은 조금 느슨하게 대응해야죠. 혹은 기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을 대강대강 할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매뉴얼대로만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거에 맞는 흐름입니다. 이제 8월 14일 갑오일을 보겠습니다. 겁제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맥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한 단계로 졸업을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월 15일, 일요일은 을미일인데 비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일이나 또 어떤 과정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다시 또 똑같은 과정을 배우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혹은 주변에서의 참견이 상당히 많고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 참견입니다. 간섭도 많이 받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친절합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이 일요일에 도와주려고 하는 흐름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을목분들 그 피드백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병호일관 입장에서 이번 주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주중에는 그 식신에 해당하는 무토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작용을 잠시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임수라고 하는 관성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잠시 잡아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인 8월 9일부터 살펴볼 텐데, 월요일입니다. 기축일이고요. 천간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이 축이라는 환경지 자체는 병화일간 입장에서 양지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주춤해졌었던 분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그러실 테지만, 다시 활동성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매사에 굉장히 신중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죠. 쇼핑이라던가, 돈을 쓸 만한 곳이 생기더라도 쉽게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 화요일은 경인일인데, 천간 에너지가 바로 편재가 들어와 있고, 편인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병활관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이 인묘진부터 화해 불씨가 이제 시작이 되고, 움직이고 이동할 일들이 실제로 이 인의 환경 때문에 계속 자꾸 생겨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빈번할 수가 있고, 움직여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은 연락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월 11일 수요일은 신묘일인데 천간 에너지로는 정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정인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와서 병화일간 분들께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실속이 떨어집니다. 실속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내가 돈을 써도 상대방들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지출건이 많고 움직임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득은 떨어집니다. 이득이 거의 없거나 떨어진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 임진일이고요. 편관 에너지가 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현장에서 잘해보려고 하시다가 나서다가 자잘한 작은 사건이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력의 밸런스가 깨지는 날입니다. 되도록 신중하시고 나서지 않는 것이, 그리고 아는 것도 물어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계사일이고요. 천간 에너지는 이제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업무로 넘어오게 되는데, 신중하게 잘 대처하시게 될 겁니다. 또, 그만한 정당한 대우나 보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갑오일이고요. 천간 에너지로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제왕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계약이나 또 기업이나 상대방과의 약속들이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내가 의견을 밀어붙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사소한 마찰이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마찰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8월 15일입니다. 을미일이고, 천간 에너지로는 정인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 에너지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유리한 입장을 내가 얻게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루가 가는 동안 신뢰가 가는 약속을 내가 받아내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들이 그러한 건수를 물어다옵니다. 그래서 한주 동안에 오늘 쭉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실 예정입니다. 놀랄 일도 없고요. 크게 나서지만 않는다면, 수동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아주 편안한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 해설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일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계속 8월 7일 이후부터 무토라고 하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요일 이후부터는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잠깐이라도 엇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볼 텐데 8월 9일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식신에너지가 천간지지로 들어왔고 또 임묘지 환경에 정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꼼짝 못하고 계속 이제 시키는 일, 내게 넘어오는 일, 수동적인 일만 하시게 되고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발전이 어렵고 잘했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일 괜히 맡았나 하는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2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경인일이고요. 예, 정제가 천간에 들어와서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상황이고 이번 날짜 중에서 천일긴 글자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도 주중 흐름에서는 환경 변화에 결코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달보다는 어쨌든 화요일은 건강과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특히 드시는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본인과 한 지붕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건강 모두 다 컨디션이 피로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력 그리고 건강 그리고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예민해질 수 있다는 흐름이 있어요. 화요일은 모든 것을 건강 중심으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이제 8월 11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신묘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환경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변수가 심한 날이고 또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했던 일 때문에 상사분에게 반복해서 혼날 수도 있고 그것이 큰 일이라서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오판, 잘못된 일, 잘못된 선택,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계속 곰씹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2일 목요일은 임진일인데 정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가 이제 상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오늘은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실 것이고 또 개인에 따라서는 포상을 받게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포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좋은 혜택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안도감 또 신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 13일입니다. 금요일이고 개사일이 들어왔는데 편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왕지 환경에 이 정화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 회사나 조직에서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포지션에서 큰 실적을 얻게 되실 것이고 이날 인정을 크게 받거나 칭찬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8월 14일은 갑오일인데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정화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중요한 약속을 맺게 되거나 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경험이 없다더라도 모험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해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 8월 15일입니다. 을미일이라서 천간에 편인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식신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 이것저것 내가 욕심이 많아져서 뭐 이제 잘해보려고 하시면서 마무리가 실제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어떤 스터디를 가신다거나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제 나설 수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좀 민망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정화분들 이번 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화요일 조금만 조심하시라는 그것만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잠깐 에어컨을 좀 틀었는데 설정을 좀 만졌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랜덤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무토일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주는 이 입추부터 해서 비견의 무토 에너지가 계속 주말 직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임수라고 하는 그 편재 에너지가 활발하게 이동성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볼 건데 주중에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자,
8월 9일부터 보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은 기축일입니다. 모두 겁재의 에너지가 천간 지지에 이렇게 지금 에너지로 들어와 있고, 양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날이고, 또 주변에서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게요. 바람 소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8월 10일입니다. 경인일이고,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일이, 또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는 날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새로운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1일 수요일은 신묘일인데, 천간에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일을 과하게, 현재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과하게 확대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겉으로 새어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지나치게 커져서 해당 거래처나 상대방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동에서는 상당한 조심성이 필요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보겠습니다. 8월 12일이고 임진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비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결과물이 그리고 해당 실적이 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할 수 있는 날입니다. 계획대로 일이 잘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 그 시도만으로도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 도전이 되실 거예요. 이제 8월 1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거고, 또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흐름이긴 한데요. 만약에 본인이 전혀 해보지 않았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 경험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일에 대한 도전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월 14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갑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에너지라서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본인이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발언 자체를 무시당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8월 15일입니다. 을미일이고요. 천간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고, 지지 에너지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조언을 주변에서 얻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질 만한 신나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맥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만큼 일요일에 만남은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 잡수시게 되면 긍정적인 그 차원을 끌어당길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시게 되면 그것을 정말로 부정적인 현실을 끌고 옵니다. 우리는 현실 창조라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여기까지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은 주중에서 계속 힘을 쓰는 그 천간이 무토라고 하는 겁재라서 경쟁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임수라고 하는 그 천간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형태로 실속이 떨어질 수가 있고, 결과물이 일시적으로 약 일주일 동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일시적인 흐름이고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가 이렇게 계속 주중에 힘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입추가 이제 8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 첫째 날 8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고 기축일입니다. 천간 지지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요.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는 위축이 되지만 힘을 재충전하고 또 실속 없는 일에는 선을 긋고 나서지 않는 실속을 차리는 귀한 날이 되고요. 이제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경인일인데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기토 일간분들께서 놓이는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게 되는 날이고 경쟁자의 부재 또는 불리한 조건이 오늘 기토일간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옆 직원이 일을 못했다. 아니면 팀장님이 오늘 오전에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실무를 팀장님 대신 하게 된 거예요. 아바타처럼. 물론 뭐 전화통화로 어떤 조언을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팀장님의 실력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나서서 일을 아주 훌륭하게 긴장감과 스릴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롯이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 혼자서 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월 11일은 수요일인데 신묘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혼자서 나 혼자서 오롯이 혼자서만 고전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고생을 좀 하시게 될 건데 상대방들은 도리어 기토일간들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날입니다. 애써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속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2일 임진일이 목요일에 들어왔는데 천간에서는 정제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어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을 하시게 될 거고 또큰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에 금요일이고요. 계사일이라서 편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의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아주 효율적인 하루이고요. 또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의 결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8월 14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갑오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날이고 일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본인의 일이 그러지 않다면 여성분들께는 남편이 그리고 남자분들께는 자식의 일이 그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요. 을미일입니다. 천간 에너지로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고 남편에게는 자식이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의 의견이 강하게 상충하고 충돌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토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자기 발언권이 세지고 내 발언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스와 노로 부딪힌다더라도 내 의견에 그대로 따라준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기토일간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봤을 때 강한 운이 상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부분이라 진득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요.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는 무토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식상을 건드리는 주간이거든요. 약 일주일 동안 8월 7일 정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주말 전까지는 이 영향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식상을 건드린다는 뜻은 아무래도 주거지나 아니면 그 계신 상황에서 그 생계에 관련된 일들에서 불안함이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아내시고 개척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정도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임수라고 하는 좋은 기회들이 약 일주일 동안 또 힘을 쓰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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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풍까지 안정화되어 갈 겁니다. 그게 9월 23일 양력 기준으로 해서 계속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고, 우선 첫째 날 보겠습니다. 8월 9일 월요일을 보겠는데, 이제 기축일이고 천간지지에 보시면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요. 임묘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일 처리가 잠시 하루 동안 부진해질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일 속도가 느려지고, 하루의 흐름 자체가 일괄 처리를 해야 하는 수동적인 업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8월 10일 화요일은 정인일인데, 천간이랑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바로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기존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조직 생활에서의 체인지가 아니라 하고 계신 사업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지 환경 자체는 큰 흐름이고 큰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1일은 수요일인데, 신묘일이라서 천간에서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제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새로운 조직 이동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지고 생기는 날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8월 12일은 임진일이고요. 천간 에너지로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가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그리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날은 어떤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선은 고려를 해보세요. 당장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고려를 해보시고 그 제안을 웬만하면 받아들이시는 쪽이 장기간에 걸쳐서 올바른 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3일 금요일 계사일을 보겠습니다. 계사일은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쉬고 계신 사람들도 취직이 되는 흐름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두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쓸모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장소와 상관없이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월 14일 토요일 갑오일을 보겠습니다. 천간 에너지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에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되는데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되실 거예요. 이날은 평소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대상에 탐닉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혹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지출은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8월 15일 일요일은 을미일인데 정제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에서는 정인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 신중함이 이날은 유일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기운들이 주말에 들어와서 펼쳐지기 때문에 타인의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확대돼 보이고 넘길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 감정적인 부분이 커지는 날이거든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단점 그리고 참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은 본인의 감정을 꾹 누르시고 무던하게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후원은 저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통해서 저한테 후원 주시는 금액들은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제가 올 겨울에 에어컨 사는데 꼭 제가 쓸게요. 그래서 좀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간도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심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엔 그 입추부터 정인의 에너지가 계속 그 식상을 방해하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만 견디시면 넘어가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본인을 자유롭게 하는 기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 전까지만 좀 참아보시고요. 이제 첫째 날 8월 9일을 볼 텐데 기축일입니다. 월요일이고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이해심이 실제로 커지고 그리고 이제 신중해지고 다음 업무, 다음 일, 다음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은 경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그 겁재잖아요. 겁재. 제가 지워버렸네요. 겁재이고 정재 에너지가 이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을 대신 내가 수습을 해주고 그리고 정작 내 업무, 내 본인의 일은 마무리하기 어려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1일 수요일은 신묘일인데 천간 에너지는 비견 에너지가 지금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과거를 청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8월 12일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진일이고요. 이 진에서 이제 또 임묘지가 되죠. 천간 에너지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 에너지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반복이 되고 있는 계속 뭔가 이제 고쳐지지 않고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날 발견하시게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단계나 시험이나 포지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데 그 단계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서 실제로 애를 먹을 수가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3일 금요일은 개사일인데 식신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지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양쪽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까라는 이 주제로 고민을 아주 깊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계의 한계, 힘든 상황, 그리고 현재 포지션을 직장인으로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어떤 위기 상황이 곧 닥쳐오거나 이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일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갑오일이고요. 천간 에너지는 정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제 병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기존의 쉬운 일, 또 편안하고 쾌락이 있는 방향으로 해당 문제 대안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이로 인한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을미일이고 천간 에너지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는 편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시게 됩니다. 윗어른 혹은 나보다 해당 연륜이 깊고 또 경험이 해당 업무 분야에서 많은 연장자에게 조언을 얻거나 실제로 만나서 도움을 얻게 되는 하루입니다. 자, 신금분들도 이렇게 주중 초반만 좀 어렵고 점점 주말로 가면 갈수록 도움의 운이 들어오고 일이 풀리는 흐름이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입추 이후에 흐름에 잘 좋은 흐름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설정을 조금 만져봤어요. 제가 녹화하는 프로그램이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렉이 좀 안 걸리는지 좀 확인 중이고 우선은 설정을 바꿨으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랜덤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1월 오후 1시 좀 넘어가네요. 아마 업로드 약속은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계속해서 임수일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주중에는 무토라고 하는 천간에게 8월 7일 정도부터 해서 주말 전까지 계속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편관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답답해질 수가 있고 또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잘 없어서 임수일간 분들은 이번 주중 평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많이 끌려다니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 힘을, 자기 페이스를 찾는 것이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인데, 자, 8월 9일입니다. 첫째 날이 월요일이고, 이 월요일에는 기축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천간지지의 에너지로 들어와서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고요. 이 정관성 에너지 자체가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사업이나 명예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조직이 의지가 되고 많이 든든해지는 상황이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자식이, 여자분들에게는 남편이 든든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개체가 됩니다. 이제 8월 12일 경인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상황인데, 계약이 성사가 되고 화요일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해결사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8월 11일 신묘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그래서 사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일 처리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계약 자체가 상당히 부진해지는 흐름입니다. 지연, 지체 등의 일적인 멈춤 현상을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생각이 또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8월 12일이죠.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임진일이고,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서는 편관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조용하고 정적으로 흘러가시게 되는 하루가 될 것이고, 또 활동은 정체가 되지만 집중력만큼은 상당히 날카롭게 움직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힘을 가지고요. 8월 1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개사일이고, 천간에서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바로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큰 변화를 임술관 분들께서 받게 되는 하루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퇴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직을 하는 등의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고 방향을 다르게 가는 흐름이 들어왔고요. 또 환경 변화가 그만큼 심한 날이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가시거나 이동을 당하시는 등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8월 14일 갑오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식신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 에너지로서 태지 환경에 놓이시게 됩니다. 임시간 분들께서 아무도 이 상황이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리고 실속이, 본인의 활동에 대한 실속 자체가 이득이 없는 날입니다. 가치가 있던 것이 무효화되는 흐름이고, 처음에 시도한 일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하루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을미일은 이제 일요일인데, 상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는 바로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매사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고 금액을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자체는 굉장히 무난하게 끝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말부터는 안정화되고 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도 멈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았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 명리로 어떤 결론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냥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조언을 받으시고 개운을 하시려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결론 자체를 지어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개수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우선 주중에는 모토라고 하는 정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달 초반에는 정관의 흐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올바른 방향으로 많이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의 체제로 약 일주일 동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예, 긴장감이 떨어졌던 분들은 다음 주부터 운적인 회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첫째 날로부터 8월 9일이 이제 월요일로 들어오죠. 기축일을 보겠습니다. 편관이 천간과 지지의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하루가 되는데, 직업 환경의 변화가 많이 심한 날입니다. 시시각각 계속 어떤 상황이 긴장감을 주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오전 업무, 오후 업무가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야 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대처 대안을 짜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드디어 8월 10일 화요일은 경인일로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의 흐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개술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실속이 없어요. 에너지 흐름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내가 들어오는 것들도 액면 그대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또 수정을 해야 하고 넘기고 나서도 안심을 하지 못하는, 계속 내가 들여다봐야 하고 손이 많이 가는 하루입니다. 일 흐름 자체가. 그 다음에 8월 11일 수요일은 신묘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쉬고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그만큼 바빠지는 날이 이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 8월 12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임진일이거든요. 그래서 천간에는 겁재의 흐름이 들어왔고 에너지가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사가 태지니까 양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간의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고 또 상황이 나빴던 분들은 금전적인 도움까지 이날 들어옵니다. 드디어 8월 13일 금요일 개사일을 보겠습니다. 같은 에너지인 비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 에너지로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태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일을 실제로 떠넘기려고 하고 맡기려고 하고 심지어 쉬운 일, 쉬운 과정 처리 절차조차도 본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좀 피곤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14일 토요일은 갑오일인데 천간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술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기존 지인이나 동료와 헤어지고 새로운 인맥이 생기는 흐름이 보이고요. 실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15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을미일인데 식신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게을러지고 또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상당한 염증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시고 또 뭔가 이제 아침에 일을 많이 버려놨는데 정리를 한다거나 일을 뭔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버려놨지만 하나도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버리고 이 주말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또 살펴보았고요. 10가지의 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끊임없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감과 함께 피드백을 남겨주시게 되면 좀더 제게 큰 힘이 될것 같고요. 많은 공부가 저뿐만이 아니라 댓글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제가 채팅방에 한번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 돋보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 채팅방의 링크를 보시고 꼭 읽어보신 다음에 문자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인터넷 메신저로든 아니면 일반 통화로든 꼭 전화드리고 예약 잡아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스케줄이 꼬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무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